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데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요청한 컴플레인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 자체는 사실 별 대단할 게 없어서 아직 호텔에 전혀 발을 들이지 않은 지망생들에게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싶은 정도의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형만 정리하면 영상이 너무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컴플레인 고객 특성에 대한 제 주석도 좀 달아드릴게요. 우선 컴플레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 호텔 측 실수인 경우. 둘째, 손님이 보상을 받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 컴플레인의 기본 원인은 결국 동일합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꼈고 그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거지요. 보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터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불만.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그 불만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게 된다면 저 당연한 소리가 얼마나 불가사의한 영역에 들어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건수라면 그 어떠한 것이든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가장 기본적인 게 부대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열거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너무나도 많죠. 객실, 사우나, 수영장, 레스토랑, 키즈룸 등등. 객실 정비가 미흡하다. 사우나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수영장 수온이 차갑다. 음식이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등등 시설 관련 컴플레인은 정말 수십, 수백 가지를 낼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들이라면 모든 게 컴플레인이 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복도 조명이 깜빡거린다처럼 사소한 것도 포함해서요. 이게 좀 보편적인 사유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저희의 상식을 넘어서는 손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객실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채광과 습도가 아니니 바꿔달라. 나는 보라색을 싫어하니 관련한 모든 기물을 치워달라. 침대에 귀신이 누워있으니 귀신 없는 객실을 달라. 베란다에 생선을 놔뒀는데 고양이가 물어갔다. 배상해라. 등등. 여러분이 흔히 추측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온갖 이유로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업계에 몸을 담지 않으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와, 사람이란 존재는 역시 신박한 창의력으로 가득한 존재로구나.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예시들은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사고입니다. 취해서 고객끼리 서로 싸우거나 호텔 산책로나 사우나에서 넘어지는 사고,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 등등 이 역시도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호텔 가보면 산책로가 미끄럽고 어두우니 조심하세요 같은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문구가 바로 저런 고객들을 1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져 놓고 호텔 측 탓하는 고객들 정말 많습니다. 자동문 지나가다가 자기가 부딪혀서 폰 떨궈 놓고 배상하라는 손님도 있죠. 이런 유형은 법적 자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양한 경험 및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 역시 자주 겪어본 사건은 어느 정도 처리해도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몰라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사건 사고들은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어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취객이나 정신병을 가진 손님들이 있습니다. 막상 경찰이 와도 저희와 같은 이유로 손님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공권력으로도 함부로 못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안 말렸다고 뭐라 하는 주변 고객들 정말 많아요. 직원이 적극적으로 말려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손님이 과잉 대응했다느니 뭐니 몰리면 저희만 골치 아파지는 거라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다른 고객들한테 신체적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유형의 컴플레인은 법률과 피해 보상이 걸려 있어 호텔 자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호텔 손님도 아닌데 산책로에서 넘어졌다며 보상해달라고 한 손님과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으로 번진 정도가 있네요. 세 번째는 직원 서비스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손님이 가장 만만하게 컴플레인 거는 게 바로 이 유형입니다. 특정한 증거 없이 계속 몰아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직원이 실수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1차 컴플레인이 무의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보상을 요구했는데 호텔 측에서 제시한 솔루션이 마음에 안들 경우 정말 손님들이 하나같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더 높은 직급자를 찾고 처음 컨택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본인이 얻고 싶은 걸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죠.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님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여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한걸 서비스 태도가 별로라고 말한다면 참 살기 쉬운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 하면서 X같다고 얘길 때가 보통 이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형입니다. 객실 내 금연인데 흡연을 한다거나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인데 오전부터 와서 때를 쓴다거나 실내 수영장에서 튜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화를 낸다거나 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무슨 방골 기질이라도 있는 건지 왜 회사마다 규정이 있는 걸 깨부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반드시 주변 호텔과 비교를 합니다. 옆 호텔은 해주던데, 무슨 브랜드 호텔은 가능하던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럼 그 호텔에 가세요. 왜 굳이 안 되는 호텔에 와서 우기시는 건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너편 치킨집이 닭다리 3개 넣어주면 전국 모든 치킨집이 닭다리 3개 넣어줘야 하나요? 호텔이라고 해서 법적 통의 규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에 타 호텔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고객 유치를 위한 그 호텔의 선택인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호텔을 가시면 됩니다. 추가 생수 돈 받는 게 싫다면 추가 비용 안 받는 호텔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차비 내기 싫으면 주차비 안 받는 호텔에 가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따질 게 아니라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회사에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엄한 직원을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호텔에 왜 규정이 있다고냐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이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그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였다면 이미 벌금을 물고 시정이 되었을 겁니다. 호텔마다 다른 규정에 대해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면 그냥 그 호텔을 앞으로 이용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 건너편 치킨집은 닭다리 3개 넣어주는데 여기는 왜 안 넣어주느냐, 같은 가격 지불했으니 여기도 3개 넣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예 모든 호텔 규정이 동일해지도록 국민청원을 하시지 그래요? 자,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종류가 더 있겠지만 대충 큰 틀로 보면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고객 유형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고함 지르며 화내는 손님. 둘째, 침착하게 조곤조곤 따지는 손님. 셋째, 아무 말도 없는 손님. 참고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럭버럭 화내는 손님이 더 긴장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상대하기 쉬운 타입이 첫 번째입니다. 계속 화를 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그 자체를 해결해주면 누그러드는 것도 가장 빨라요. 다혈질이라 그만큼 진정되는 것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침착하게 조곤조곤 따지는 손님은 화가 났든 안 났든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교묘히 숨기면서 따지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손님일수록 실제 원하는 보상을 숨기면서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빨리 꺼내게 만드는 게 관건인데 손님에 따라서는 끝까지 감추면서 계속 돌려깎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피곤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직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가능, 불가능하다도 빨리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손님들은 천성인 경우를 제외하면 호텔 투숙 경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얘기해봤을 때 직원이 금방 솔루션을 제시하는 걸 겪어보았고 그 솔루션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기에 교묘하게 심리전을 하며 장기전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이런 손님들 상대하려면 본인이 화수를 키우고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에서 지셨다면 그냥 깔끔하게 패배를 받아들이세요. 상사한테 혼돈하고 하면 다음번에는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지 칼을 가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차 몰다가 긁은 느낌?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번엔 안 긁어야지 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본인의 화수를 갈고 닦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어렵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데 제시하는 솔루션마다 반응이 없는 손님이 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거나 제시하는 솔루션마다 아니오를 얘기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제시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도 반응하면 그걸 탈출구 삼아 나가는 수밖에 없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그냥 해드리지 마시고 코멘트에 안 좋게 이름 한번 올리시면 됩니다. 인생에 오점 하나 남기지 않을 수 없든 어떤 손님이든 반드시 핸들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 욕 한번 먹자 하고 끝내세요. 한 번의 실패에 연연하여 끙끙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손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핸들링을 잘할까 부단히 노력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본인이 만능 슈퍼맨이 되고 싶은 생각은 이해하지만 세상 모든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텔리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능력자 계시면 저한테 한수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호텔리아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